별이 봄이 다락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별이 봄이 다락방. 지난 11월 25일 서울 강동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었어요. 바로 저 별이가 이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상이라 너무너무 설레고 떨렸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준수해가며 시상식이 진행되었어요. 네? 언니 축하하고 갔어요. 그린데. 그린데요? 좋은 책 받아, 좋은 책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기 어디예요? 그린데 유치원이요. 그린데 유치원이에요? 시상식은 강당 안에서 진행되었고 당사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 동생 보미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네요. 강동 초등학교를 한번 둘러볼까요? 저도 우리 학교 외에는 다른 학교는 처음 방문해보는 것이었어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네요. 급식실은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난 유치원 밖에 못 나갔는데. 강동 초등학교를 둘러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렇게 SOS 버튼이 있고 학교에 보안관님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운동장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리 학교와 다른 점은 저학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미가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리 보미가 많이 지루한가 봐요.
하지만 맛있대. 私は 토토쿠함타로 리본토 모시마스. 요로시쿠오네가이시마스. 아니미부노 타누아타데스요. 앞으로도 종종 출연하겠습니다. 별이봄이다락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별이봄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별이봄이 다락방.